윤째장 썰지는 위투와 해악이 담긴 만구대로 썰 뿐인 시간입니다. 즉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시대로 많은 관련대들에 얽히고 설킨 우문, 밝힐 수 없는 취조원과 제고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고 했습니다. 특정인을 호의로 비방한 목적이 아닌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공론의 장으로 드러내기 위한 썰절입니다. 열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공감TV 정철수입니다. 오늘도 경제장 썰전에서 싸늘하고 소름 돋는 오늘도 남양 특집입니까? 네, 남양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수고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합니다. 평화나무의 김현미 이사님 자리하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송의 미설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2주 전에요. 열린공감TV에서 단독으로 현장 방송을 하나 내보냈었는데요. 네. 바로 이 영상인데 소름 돋게 수상한 곳에서 발견한 윤석열, 김건희라는 썸네일의 제목 영상인데 현재 네. 111만 명이 시청하고 계세요. 대단합니다, 진짜. 예. 그리고 연관된 컨텐츠였는데요. 저희 공짜장 썰전에서도 첫 번째 남양 특집으로 썰을 풀었던 방송도 요약 방송 포함해서 약 70만 명 가까이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예. 사람들이 대통령 내외의 무속이나 주술 관련 내용에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대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 같았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라가 지금 점점 엉망이 되어 간다는 걸 몸으로 느끼니까. 네. 그러니까 네. 상식과 이성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진짜 개뜬금이라고 하잖아요. 개뜬금 없는 그런, 정책과 그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아무래도 주술적 무속이 개입되어 있는 것 아닌가. 많은 분들이 의심합니다. 예. 저희 열공이 대통령 내외의 주술. 네. 무술 의혹을 썰전에서 다루는 이유는 신앙, 즉 믿음의 영역은 팩트나 진실에 부합되는 과학적 영역과는 궤를 달리하기 때문이라고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한나라의 대통령이 통치 행위를 주술 따위에 의존한 채 네. 운영을 한다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경제장 썰전을 통해서 네. 합리적 의심에 따른 썰, 즉 추론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건희,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방식, 그들의 사고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몇 번에 거쳐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희가 이 주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김건희 씨가 발언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잘 봐요. 네. 제가 웬만한 무당 제가 봐줘요. 아, 그래요? 저 그건, 예, 그래서 뭐 제가 뭐 그래서 이제 소문이 잘못 났나 본데 네. 소문이 좀 잘못 난 게 있는데 제가 무당을 막 가서 전복을 넣은 게 아니라 예, 네, 제가 무당을 더 잘 봐요. 사주 공부하면 좋지. 그 네. 사주 팔자도 풀고 네. 그렇지.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영감이 있으니까 네. 이제 군인 경찰 이런 거 하면 잘 맞죠. 왜냐면 군인 경찰은 네. 그런 감이 있어야 돼요. 그냥 그 머리만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거는 네. 우리 남편도 약간 그런 영적인 끼가 있거든요. 그게 네. 이제 저랑 그게 연결이 된 거야. 우리 남편도 영적인 끼가 있다. 네. 자신과 연결이 되어 있다. 네. 나는 웬만한 무동보다 더 잘 본다. 이들의 관점으로 오늘 방송을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제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없진 않아요. 있긴 있는데 그래도 보통 이제 본인 가족이나 뭐 지인 위주의 저는 이거 나라를 통째로 이렇게 통치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종교가 있는 대통령들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종교는 종교, 국정운영은 국정운영. 네. 그 우리 헌법 30조 보면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그 우리가 신정사회가 된 듯한 느낌도 들고 말이죠. 네. 지금 천공이 국사가 된 듯한 느낌도 받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이러면 안 되거든요. 예. 자, 다시 김건희 선산 인근에 있는 수상한 분홍색 건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00만 명이 넘게 시청한 양평 김건희 일가 선산 땅 인근에 있는 수상한 분홍색 건물. 다시 봐도 소름이 좀 끼치는데요. 그리고 죽은 영혼이 대신 나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이승을 떠나라는 의미에서 극락 왕생을 뜻하는 주술을 걸어서 단다라는 윤석열 김건희 합장이라고 적혀 있는 신색 연단. 네. 또 산신령을 연상케 하는 알 수 없는 석상도 발견을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임금을 상징하는 용의 그림을 매핑한 용도를 알 수 없는 약 5개 정도의 기둥. 네. 그리고 도무지 빨래도 아닌 이상한 형식의
장식물에 걸어놓은 수상한 옷. 그리고 끝으로 내화 분양의 석상과 소주병들. 일본식 주술에서 분홍색 내화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악귀를 내쫓고 네. 죽은 영혼을 달래는 죽으로 사용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소름 끼칩니다, 진짜. 네. 아, 어? 저. 네. 주술에 쓰이는 물질적 도구 중에 하나인 매화는 악의 기운에 귀신을 내쫓거나 죽은 자의 영혼이 이승에 머무르는 사무기간, 네. 사무제 동안에 자신의 흉과 악재를 모두 죽은 자에게 실어서 저승으로 보내면 주술자의 삶이 평안하다는 믿음으로 죽은 영혼에게 주술을 걸 때 술과 함께 사용하는 주구를 뜻한다라고 주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주술할 때 주와 그 도구할 때 네. 구. 예. 즉 분홍색 매화, 분홍색이라는 네. 점을 잘 새겨드리지 않습니다. 네. 저희 열공에서 지난 월요일 단독 보도했던 정 PD의 뉴스피드를 통해서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네. 수상한 분홍색 건물에 대한 보도가 나가고 나서 네. 윤석열, 김건희 연등 옆에 적혀 있었던 양평에 있는 한 부동산을 찾아가 봤어요. 네. 근데 보기 좋게 쫓겨났거든요. 예. 영상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기 열린 공감 들어갑니다. 네. 적대 또 왔었다더니 또 오셨어요. 아니요. 봐봐. 열린 공감. 네. 사장님 안 하니까. 정말 이 말씀 좀 하려고. 아, 말할래? 쉽지 않다 이거 왜? 아니, 나라 대통령이나 큰 인물들은 달마다 다른 거야 절마다. 네, 절마다 다른 거예요. 아유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고요. 누가 시켜 그거를 절마다 스스로 다 달아. 대통령이나 훌륭한 사람들 다 그래. 절마다 다녀봐봐 다 달려 있어. 네. 이 부동산 업자는 절마다 다 달려있다. 그러면서 우리 취재진을 비아냥 댔는데 취재진 물어봤어요. 네. 혹시 선생님이 다셨습니까? 연등을? 자기가 안 달았대요. 그러면서 절마다 다 달아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 해당 부동산 업자가 말한 사찰마다 걸려있다는 높은 양반들이나 대통령 연등은 대부분 보시는 것처럼 보통 붉은 계열의 색상 연등이 걸려져 있습니다. 문재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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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불교에서 붉은 색상의 연등은 복을 기원하는 연등입니다. 그러나 흰색 연등은 영혼을 달래는 극락 왕생을 빌 때 거는 연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죽음, 죽은 영혼 즉 사람이나 소, 네. 재물 등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해서 이승의 업보를 가지고 가라는 뜻으로 거는 연등이 흰색 연등이다. 합장이란 말도 그렇죠. 합장 그런 뜻입니다. 제가 오늘 같은 말을 몇 번 반복을 할 텐데 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나의 삶이 편안해진다. 아. 나의 죄와 업보를 당신이 다 가져와라. 이게 번, 일본식 주술. 네, 몇 번 네. 반복을 할 겁니다. 네. 저희 열공은 경기도 양평군 김건희 선산 땅 인근에 있는 보현사라고 알려진 쓰임을 추측하기 힘든 분홍색 2층 건물과 그 앞에 있던 의문의 매화와 실년 그림 그리고 뚜껑만 개봉된 상태에서 내용물은 그대로 들어있는 소주병 등에 대해서 방송을 하면서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주술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문제는 이 단독 보도가 나가고 나서부터인데요. 분홍색 건물이 있는 그곳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궁금해서 저희 취재팀이 며칠간 그곳을 방문해 보았는데 보도가 나가고 나서 얼마 뒤에 그곳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정체불명의 차량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발견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입구에서부터 차량들이 보였고 네. 무엇인가 건물 내부에서 짐을 빼는 장면이 목격이 됐다. 아, 그 분홍색 건물에서? 네. 그러니까 누가 자꾸 나와서 저희 취재팀이 뭘 하나 보는 듯해서 제대로 오랫동안 관찰을 할 수는 없었지만은 다른 방법을 시도를 해서 들여다봤고 몇몇 단서들을 포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짐을 뺀 걸로 추정되는 다음 날 해당 부동산 거래 사이트에 다음과 같은 물건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어머. 보현사가 내놓은 거죠. 오. 저희가 취재했던 분홍색 건물이 있는 부동산 건물을 판매한다는 오. 광고가 올라온 겁니다. 오호. 물건 정보가 올라오자 저희 취재팀은 해당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서 네.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허허.
네. 이렇게 뇌물을 보다 보니까 병산리에 네. 그 고속도로 인접 지역에 병산리 쪽에 보니까 뇌물이 나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참고라기보다 이제 절 개념으로 주는 건데요. 예예. 예. 지금은 뭐 통 비어 있어서 물론 참고로도 쓸 수도 있겠지만은 참고로 한번 혹시 뭐 저희가 임대를 할 수 없을 고속도로 주의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네 맞아요. 예예. 예. 그래가지고 한번 혹시 방 혹시 뭐 이게 매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혹시 참 맞아서 오셔서 한번 보시죠 뭐 그럼. 아 그러면 저희가 언제 정도 방문하면 네. 됩니까? 편하신 대로 오세요. 오셔서 한번 보시죠라고 말을 했던 부동산 업자는 네. 전화를 끊은 후에 뭔가 낌새가 이상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저희에게 문자를 보내서. 주인이 매매 의사를 철회했다면서 있을 필요가 없다고 문자를 보냈어. 왜? 진짜? 왜? 아니 이렇게 매물이 나왔는데 말이야. 내놓고 말이야. 왜 말을 바꿔요?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고 눈치챈 것 같습니다. 취재 기자에게 올 필요가 없다고 문자를 보내고 나서 네. 주말을 보냈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지난 월요일날 물건 정보가 또 블로그에 올라옵니다. 블로그에? 것처럼 오. 블로그에 올라온 정보에 의하면 해당 건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면서 매매가는 4억 9,500만 원이다 라고 올라왔고요.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은 몇 년 넘게 방치했던 건물 주변도 말끔히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탐사전을 온 방송 후에 급히 정리하고 매물로 내놓은 게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그런가 봐. 진짜 다 봤나 보다. 아야 뭐 저기 한 군데만 봐도 되지. 용산 쪽에서 한 군데만 봐도 맞아요, 되지. 맞아요. 깔끔하게 네.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소름 끼치는 것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은 삼풍백화점과 이 분홍색 건물의 유사성 때문입니다. 예.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날이 6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권 출정식을 한 날이 6월 29일, 그리고 윤봉길 기념관이 바로 삼풍백화점 위령 추모탑에 있었던 양재 예숙. 시민의 숲. 네. 구독자들이 시청자분들과 함께 찾아낸 또 하나의 소름 끼치는 사진이 있었는데 바로 이 사진입니다. 어? 아, 그래요, 이거. 네. 분홍색. 바로 아. 이태원 참사 그 골목의 가벽 색상이 똑같은 분홍색이란 겁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이태원 해밀턴 골목 옆 골목이 네. 다른 골목들보다도 좁아졌는데 그 좁아진 이유가 해밀턴 호텔 에어컨 실외기 관리를 위해서 저렇게 가벽을 세운 겁니다. 즉, 해밀턴 호텔의 가벽 탓에 골목의 폭이 더욱 좁아져서 네.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거죠. 그렇죠. 예. 아니, 근데 너무 핑크도 굉장히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뭐 네. 인디언 핑크, 체리 핑크 막, 뭐 예. 찐 핑크도 있고. 그런데 이건 되게 똑같아. 진짜 묘하게 비싼. 세 장의 사진을 함께 보면 네. 우연히 반복되면 뭐다? 필연. 필연이죠. 누군가의 희생으로 나의 삶이 편안해진다. 나의 죄와 업보를 당신이 다 가져가라. 이제 지금 보여드릴 사진은 저희 방송을 보시고 자신을 음양오행을 공부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한 제보자가 알려준 사진입니다. 네. 다시 한번 윤석열 직접 방문했던 강남 쪽 신림동 침수 사망 사건 현장을 보시겠습니다. 네. 아하. 예. 바로 분홍색 건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나의 삶이 편안해진다. 나의 죄와 업보를 당신이 다 가져가라. 네 장의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 이게 똑같네. 똑같아. 아. 아, 진짜 그냥 지나치면서 봤을 땐 전혀 몰랐는데 이게 예. 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좀 소름 끼치는데. 오늘 방송에 앞서서 저는 김건희,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방식, 그들의 사고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표절 논란을 일었던 김건희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뭐 주술 관련이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운세 콘텐츠. 네. 어.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그리고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 유지. 네. 네. 탈퇴에 대한 연구란 제목의 논문들입니다. 그게 박사학위는 이거고 요거는 이제 네. 일반 논문이고. 예.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요. 목차에 있습니다. 목차. 바로 2장. 선행 연구에 따른 이번 항목인 주역과 음양 오행에 대한 이해 부분입니다.
제가 김건희 박사 논문 중에서 네. 이 부분에 주목해서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김건희는 자신 스스로 무당보다 더 신기가 있다는 식으로 답을 할 정도로 무속적 주술에 심취되어 있었던 인물입니다. 음양오행이란 동양철학의 기본 사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양오행 사상의 음양설과 오행설은 초기에 각각 따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이론은 시간을 두고 서로 결합하면서 더욱 완벽한 철학으로 발전을 해왔다고 합니다. 음양설과 오행설이 서로 결합할 수 있었던 것은 두 철학이 모두 자연에 대한 형이사학적인 이론에서 출발했다는 공통점 때문입니다. 음양이나 오행설의 핵심 개념은 기라고 합니다. 기. 기. 동양철학에서는 에너지인 기를 우주의 본원으로 여깁니다. 이 기가 작용하여 만물을 형성하는데 그 과정은 음양과 오행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즉 우주의 생성과 변화 과정을 음양오행이 관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동양철학에서는 인간을 포함한 우주의 모든 삼라만상을 음양으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즉 생성과 소멸은 수, 화, 목, 금, 토의 오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도 합니다. 요즘은 주역이나 음양오행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고 동양철학이나 한의학에서도 주역과 명리사상 등을 배우고 있기도 한다고 하니까 음양오행설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문제는 이런 사상이나 종교에서의 키워드를 자신의 안위와 욕심을 위해 스스로 창조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는 나라를 상대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이비 교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예. 지난 일요일 PD수첩에서 허경영 관련 탐사 보도를 한 바가 있는데요. 네. 허경영뿐만 아니라 많은 사이비 교주들은 정감록, 격암유록 등 중국 고전과 기독교의 성경, 이슬람의 꾸란, 그리고 중국의 BC 1600년대의 은대에서 비롯된 주술적 신앙에서의 음양론과 오행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자신 삶에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건희 씨는 자신 스스로 오랫동안 이러한 주술적 관점에서의 음양오행이나 성경 등을 공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윤석열 씨가 이런 말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집사람은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구약을 다 외우는 사람이에요. 요거 요거요. 우리 평화나무가 다 외우냐? 저 윤석열 아직 저 선거법 공소시효가 4개월 남았어요. 네. 그래서 저기 대통령직 그만두는 순간 바로 요걸로 허위 사실에 의한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로 해가지고 걸려고 그래요. 아 이거 이런 우리의 그 고소에 대해서 고발에 대해서 이건 부당하다라고 한다면은 그 김건희가 수사기관 나와서 구약을 다 외우면 됩니다. 그렇죠. 예. 네. 제가 볼 때 두 줄 두고 외울 것 같은데. 아, 그 저기 못 외워요. 그렇죠. 성경이 대체 그 특히 구약이 39권인데 네네. 그걸 다 어떻게 읽겠어요. 네. 예. 자, 저희가 취재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은 김건희 씨는 네. 음양 오행뿐만 아니라 오방신도 믿고 있거나 오방신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방신 들어보셨어요? 네네. 그 예전에 그 저 황교안한테 네. 그 정... 총리할 때 그 저기 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오방신을 들고 흔들었다가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뭐 그때 네. 그랬더니 맞았죠. 네. 발단은 일명 오방끈이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뱀을 드는 것보다 더 소름 끼칩니다. 최순실이 믿고 있다는 그 종교가 우리나라 이 관료 사회까지 지배하고 있는 사실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자, 이 의원은 최순실 씨와 연관된 샤머니즘을 거론하며 오방끈을 던지듯 황 총리에게 건넸고 황 총리는 발끈하며 항의했습니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불교에서는 방위를 담당하는 수호신을 말합니다. 사방을 지키는 사천왕의 중앙의 신을 합해서 오방신이라고 합니다. 중앙과 동서남북을 지키는 신들을 뜻하는 건데요. 오방색은 그 수호신들이 뜻하는 음양오행의 오행을 색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목은 청, 금은 백, 화는 척, 수는 흑, 토는 황으로 대응된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음양오행, 오방신 등 무속적 주술을 믿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관점에서 오늘 썰을 풀어보는 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부부의 주술적 무속 논란은 후보 시절은 물론이고 취임 당시에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공식 연설로 그래요. 네, 죽은 사람을 염습할 때 쓰는 사동심결이라는 지적이 나왔었고요.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회가 공개한 엠블럼은
태극이 아닌 백극으로 태극이 찢어지는 요동치는 형국 속에서 두 개의 혼백이 담긴 문양을 의미한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통령실 앞에 다섯 개의 기둥을 심어놨다는 보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종의 오방신 공사를 한 것이 아닌가 의혹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요. 네. 대통령실 답변이 나왔거든요. 예.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뭐 아니라고 하겠죠, 뭐. 답변할 수 없다가 답변입니다. 답변할 수 없다? 네. 오.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와, 그 정도 해놔야지 나중에 뭐라도 밝혀졌을 때 네. 우리는 뭐 가부관에 답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불러들려고. 시설 공사를 한 기간이 이태원 참사 후에 설치를. 아이고야. 지난번 저희 공제장 설전에 주술 관련 방송에 나가고 나서 네. 그 방송을 시청하는 분 중에 자신을 주역과 음행오행 등 여러 방면으로 공부한 사람이라고 소개한 분이 저희 연금검TV에 제보를 해봤었는데요. 제보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설치한 이 다섯 개의 관이 잘못 설치된 것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봐봐, 그분들 음양오행신을 모방신을 믿든 이분들 관점에서 내가 진짜 뭐 오방신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나쁜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대통령님 관점에서 보면은 안 좋은 일들 막 계속 연속되잖아요. 네네. 총선도 그러고 뭐도 일도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오방을 쳤는데 흔히 말하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쁜 기운을 받는 데 쳤는데 왜 그럴까? 라는 것을 제 관점에서 그냥 해석을 해보면은 그 나중에 그 대통령 직무실의 그 괴구조물 밖에 있는 걸 보면은 위치를 잘못 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 직무실 기준을 했을 때 밑에다 쳤거든요. 그 흔히 말 남쪽이죠. 아까 저기 동남 중서북이라고 했죠. 중에서 서서한 게 중간에서 저쪽 서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직무실 관점에서는 뭔가 나쁜 기운을 막으려면 어느 쪽이 쳐야 될까요? 동쪽이 그쪽 관점에서는 그쪽 관점에서는 동쪽에다 쳐야지 이쪽 서쪽에서 이렇게 날라오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중앙에서 이쪽 서쪽으로 날라오니까 동쪽. 네. 그래서 내가 보기에 동쪽에다가 흙을 쌓고 나무를 박고 뭘 박고 위치가 잘못됐다. 내가 보기에 그렇게 애군을 막으려면은 방향이 중앙에서 서쪽으로 보니까 서쪽 입장에서는 서쪽 기준에서는 동쪽에다가 그걸 쳐야 되는데 네, 방향이 잘못돼서 남쪽에다 쳐놨더라 보니까 이건 탁 보고 뭐 위치가 잘못됐네. 한 분의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네.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 오방신이나 음양오행을 믿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관점에서 보면 남쪽에다가 괴 구조물을 해놓은 게 실수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윤석열 부부 입장에서는 총선 결과도 그렇고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란 겁니다. 아, 이게 지들이 정치인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네. 된 게 아니라 이거 잘못 놓아가지고 아이고. 잘 보실까요? 네. 음양오행의 가장 중요한 방위오행, 또 오행의 일반적 개념은 동남 중서북으로 기운이 흐른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즉, 이렇게 그림상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기준으로 아래쪽인 남쪽에 쳤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에서 나쁜 기운을 막으려면은 동남 중서북으로 오방이 되어 있으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동쪽에다가 애군을 맞는 오방신을 쳐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림에서 동쪽에서 중앙으로 오는 악의 기운을 막아야 하는데 엉뚱하게 한강 쪽인 이렇게 남쪽에다가 잘못 오방신을 쳤다라는 네.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와중에 또 그걸 잘못 쳤어. 자, 그러면 대통령실 기준으로 한강 쪽인 남쪽 위성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성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실 기준으로 아래쪽인 한강이 있는 남쪽 네. 이곳에다가 저 괴구조물 다섯 개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네. 동남 중서북에 의한 방위 오행을 잘못 해석해서 오방신 공사를 설치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를 했다면은 이것 때문에 공사를 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장담 조금 하건데 저희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아마 저 구조물을 철거할 바뀐다? 겁니다. 어머. 네. 그리고 다른 위치에 그럼 동쪽에. 네. 자, 저희에게 이 제보를 해주신 분의 앞서 말씀드린 자신을 오명유액 음양오행과 주역 등 역수를 공부한 사람이라고 소개한 제보자 분께서는 이태원 사고에도 음양오행이 엿보인다고 합니다. 한번 아이고야. 하겠습니다.
그때 이태원 사고 났을 때 저는 그 자리가 우연히 서울 지도를 보다 보니까 이태원 자리가 딱 보니까 지금 그 대통령실이 있죠. 대통령 집무실이라고 하는데 용산에. 그 구글 지도를 보고 봐야 그 정확하게 듣던데 요 네이버 지도에 안 나오고요. 네이버 다음에 안 나와? 한남동 대통령 관저하고 네. 일직선으로 딱 그으면요. 가운데 이태원역이 있어요. 또 다른 두 개 포인트가 있는데 저쪽 거기를 이제 동서로 보고 이제 한남동이 동쪽이고 네. 그다음에 서쪽은 대통령실이고, 대통령실이고 가운데는 네. 이태원역이고 네. 그 이태원역 거기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일직선으로 네. 에크로비스타가 있어요. 그 전설도 아크로비스타 네. 네네. 자 그러면 다시 또 그만큼 거리로 해서 저 이태원역에서 위로 쭉 올라가잖아요. 네. 경복궁이 있어요. 예예. 예.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십자가가 딱 그려져요. 자 이분의 말씀을 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분이 보내오신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와 진짜 십자가다. 제보자의 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실하고 그 다음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하고 일직선을 딱 그으면요 가운데 이태원역이 있습니다. 즉 이 포인트들을 동서로 보고 한남동이 동쪽이고 그 다음에 서쪽은 대통령실 중앙은 이태원역입니다. 그리고 중앙 이태원역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일직선으로 아크로비스타가 있어요. 전에 아크로비스타에서 유선열 부부가 살았었죠. 네. 그만큼 거리로 해서 반대편 이태원역에서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경복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가 딱 그려진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왜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음양오행을 공부한 제보자의 말을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제가 그 이걸 왜 이태원역에서 사고 난 걸 이거 너무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게 네. 음양오행이나 이쪽을 이렇게 조금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우리가 흔히 방향을 얘기할 때 동서남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원래 음양오행에서는 그 방향의 흐름이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흐름. 그 흐름이 동남중서북 이렇게 얘기해요. 동쪽에서 남쪽, 남쪽에서 중앙, 네. 중앙에서 서쪽, 서쪽에서 네. 북쪽, 그리고 동남중서북 네. 그렇게 이렇게 돌도록 돼 있어요. 동남중서북. 네. 예, 예. 근데 일단 동쪽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동쪽이 한남동 관저잖아요. 네. 네. 아까 말한 거에서 근데 이 한남동 관저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때 딱 보니까 그 전에는 몰랐는데 그 대통령 한남동 관저 밑에 GTX A 노선이 지나가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네. 큰 동굴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네. 너무. 아, 그 보도 나왔어요. 네. 그래서 뭐 수맥이 뭐 생긴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네. 예. 그러니까 제보자는 이태원역에서 대형 사고가 난 것이 너무 우연치고는 이상하다고 말을 하면서 음양오행에서는 기가 흐르는 방향의 흐름이 있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그 흐름이 동남중서북으로 흐르는데, 네. 즉 동쪽에서 남쪽, 남쪽에서 중앙, 중앙에서 서쪽, 서쪽에서 이렇게 돌도록 하는데, 동쪽이 한남동 관저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한남동 관저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그 대통령 한남동 관저 밑에 GTX A 노선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동굴이 생긴다는 거죠. 계속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게 풍수지리적으로 보면은 땅 밑에 있는 동굴은 엄청나게 안 좋은 자리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대통령 관저 땅 밑에 큰 터널이 있으면 그게 그 뭐야 살풍을 일으키는 충살이라고 해서 죽음을 일으키는 충살이라서 안 좋은 자리예요. 네네. 근데 실제로 보면은 대통령이 언제 입주를 했냐면은 2022년 제가 그때 찾아보기로는 11월 7일 날인가? 그때 아, 네, 저희도 찾아봤습니다. 맞습니다. 2000, 맞아요. 그러면은
강남 물난리 진짜 100년 만에 강남 물난리가 나고 네. 그 다음에 이태원역 사고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들어간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이건 그냥 추론인데 아까 동남 중서부가 흐른다고 그랬죠. 아 예예. 예. 자 동쪽에서 이분들이 이제 입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맷 밑에 터널이 살충 뭐 살풍을 일으키는 터널이 있어 이게 주저주저 하고 있었는데 그냥 추론이지만은 인테리어 할 때 뭐 이상한 장치를 했을 수도 있겠다 뭔가 네. 애군을 저는 이것도 추론이에요. 네네네. 네, 네, 네. 근데 그러고 있었는데 100년 만에 강남에 물난리가 난 거. 100년 만에 강남에 물난리가 난 것은 평소에 있는 일들은 아니잖아요. 네. 뭐라 그래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어? 이게 애군이 남쪽으로 가면 아이고야 네 남쪽으로 가면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이태원역에서 이제 참사가 일어난 거죠. 자 제보자는 대통령 관저 땅 밑에 큰 터널이 있으면 네. 풍수적으로 살풍을 일으키는 총사비라고 합니다. 김건희 입장에서는 뭔가 대통령 관저에 애군을 막아주는 주수적 장치를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 거기다 내가 무슨 뭐 말뚝을 막던다든지 네, 뭐, 네.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2022년 8월에 완공된 관저에 바로 입주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10월 29일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음 달인 11월 7일에 입주를 합니다. 즉 8월에 신림동, 강남 등에서 100년 만에 물난리가 나고 그 다음에 10월에 이태원역 사고가 나고 네. 그 다음에 11월에 관저로 들어간 겁니다. 제보자는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서 동남 중서북으로 기운의 방향이 흐르는데 네. 동쪽의 대통령 관저에 입주를 하려 하자 밑에 살풍을 일으키는 터널이 있어서 주저주저하고 있던 기간 동안에 출현이지만 관저 공사를 하면서 뭔가 이상한 주술적 장치를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네. 실제 저희 취재팀에도 관련 제보가 그 당시에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입증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들어가 봐야 알 수 있으니까. 그러는 사이에 100년 만에 신림동 강남 일대에서 물난리가 나고 네. 사람들이 희생되고 평소에 일어나지 않던 큰 재난이 일어나고 그랬던 겁니다. 100년 만에 강남에 물난리가 난 것은 평소에 있는 일들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입장에서 혹시 애군이 이제 남쪽으로 갔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겠지요. 그림을 계속 보자면은 동남 중서북으로 흐른다고 그랬죠. 남쪽으로 갔나?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중앙에 있는 요 이태원에서 이태원 대형 참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다음 서쪽 대통령실에 이태원 사고가 난 이후인 2023년 2월에서 4월경에 오방신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이태원역에 보면 가운데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보통 음양오행에서 가운데는 그 뭘 의미하냐면은 산악, 산맥, 대지 이런 것을 산맥, 산악, 산맥, 대지, 땅 뭐 이런 걸 의미해요. 산악 이게 산의 형태예요. 계곡의 형, 뭐, 계곡이란, 뭐, 그런 형세도 있고. 근데 그런 관점에서 그 참사난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곡하고 비슷하죠. 네. 자, 그분들, 어떤, 음양오행이나 뭐, 흔히 말한 막, 오방신을 믿든 이런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은, 아, 애군이 우리가 여기서 뭘 해서 애군이 남쪽 갔다가 동쪽까지 지나갔구나. 라고 하고 혹시 그다음 11월 달에 이제 입주를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너무 인테리어하고 입주한 시간이 너무 길었거든 사실. 그렇죠. 바로 안 들어가니까. 네. 예, 너무 길어서 말이 뭐 그때도 많았어요. 왜 안 들어가냐 해서 뭐 풍수 얘기도 있고 많이 많습니다. 방향이 어떻게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남 중서북. 네. 서쪽이 어디예요? 대통령실. 네네. 대통령실이죠.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나쁜 기운이 어디로 가겠어요? 중에서 서로 가니까 서쪽으로 가겠죠. 이제 대통령실로 가야겠네. 대통령실로 기운. 가죠. 딱 대통령실로 가니까 아, 이 나쁜 기운을 막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겠죠. 네. 거기 그 대통령 집무실에 보면은 네. 멀쩡한 담벼락을 허물고 거기다가 흙을 쌓은 다음에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그 하수관
커다란 하수관을 거꾸로 다섯 개를 박아서 그것도 하수관이 거꾸로 박으니까 이상하니까 사철나무로 이렇게 가렸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오방신을 믿냐 뭔 주술적 뭐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저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걸 설치한 게 작년 2, 3, 4월 달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이태원 사고 난 다음에. 네. 자, 제보자는 이태원역이 가운데 중앙 자리고요. 보시면 네. 중앙이죠. 보통 음양 오양에서 가운데 중앙을 토, 산맥, 산악, 뭐 대지, 땅 이런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산악 즉 산의 형태나 계곡의 형태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관점에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해밀턴 호텔 옆 골목 참사 자리는 계곡하고 비슷한 지형이라고 합니다. 아, 언덕 모양이니까. 네. 비슷하죠? 네. 김건희 부부같이 음양 오행이나 오방신을 믿는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네. 우리가 여기서 뭘 해서 애군이 남쪽 갔다가 동쪽까지 지나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11월 달에 입주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이제 나쁜 기운이 동남 중서북이니까 중앙에서 서쪽으로 갈 때니까 서쪽에 대통령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대통령실 부부, 대통령 부부 입장에서는 나쁜 기운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실에 이태원 참사 이후인 오방신을 설치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방신이 있으면은 애군을 피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근데 지금 위치를 잘못 잡았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제보자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했던 행동들이 이제 그 이게 시간 순으로 보면 맞는 거죠. 그 멀쩡한 담홍을 그 거기다가 흙을 싼 다음에 나무를 심고 그 이상한 하수관을 거꾸로 하수관은 지하에다 봤을 때 하수관을 거꾸로 박아놓고 그 안에 뭐 소가죽이 있니 뭐 어쩌니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괴 구조물 그 집무실 앞에 괴 구조물도 음양오행이나 이런 거에 조금 능통하고 하면은 아 이게 흐름이 동남 중서북으로 흐르니까 서쪽에 나쁜 기운을 막아야겠다라는 네. 관점에서 뭔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태원 사고가 났었을 때 제가 이태원 사고 나고 그 지인들한테 야 저쪽 이 저기 뭐야 이거 방향이 이상해 그러면서 저쪽에 서쪽에다가 음양오행 믿거나 이런 사람은 서쪽에다가 뭐 좀 설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한 것은 흙하고 뭐 나무를 좀 물 같은 거 이렇게 개울 좀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음양오행의 기준에서 보면은 서쪽은 금이에요 철. 여기에 상극 안 좋은 거 여기에 상극은 불이에요 불. 불이 금속을 녹여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나쁜 기운이 이쪽으로 온다 그러면 상극인 것들이 날아간다고 하면은 불이 날아갈 테고 불을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속을 도와주는 것은 흙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가운데 있는 흙. 그러니까 흙을 좀 이렇게 쌓고 뭔가에 개울을 좀 놔야 되지 않나? 뭐 그거하고 나무를 또 심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는 금속이니까 이게 칼이나 검 그런 걸 또 의미하게 되는데 걔가 유일하게 힘을 잘 쓰는 게 나무예요. 나무를 팍 잘라버리죠. 그래서 나무 같은 것도 놓으면은 애군을 맞는데 내가 저게 1년 안 전인가 지인들한테 얘기했던 것을 진짜 그렇게 한 건가? 라는 또 의구심이 이렇게 조금 살짝 들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하수관을 거꾸로 다섯 개를 박아놨다고 돼 있잖아요. 네네. 그 하수관을 거꾸로 박으면 그 안에 뭐가 있냐, 이제 이런 뭐 말들이 많은데, 이제 그냥 저는 제 개인적인 추론은 안에 아까 저 불을 이기려면 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액체류가 있지 않을까? 이건 그냥 웃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려고 하면은 그 지키는 사람이 좋아하는 액체, 좋아하는 물건을 가장 그 연관된 걸 놔두면은 뭐 지킬 수 있다는 또 말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네네. 생각하면은 우리 대통령님이 좋아하는 액체류가 뭐가 있어요? 우리 대통령님. 술! 술! 대통령님, 써주죠. 오! 오, 그래요. 미친 거예요? 어. 아, 진짜. 짠! 아, 이게 그래서 액체가 그대로 담긴 채 소주가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발견했던 양평 김건희 선사 인근의 수상한 건물의 재단 앞에 놓인 소주.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소주가 가득 차 있어요. 뚜껑만 연 거야 지금. 그때 저희가 얘기했었어요. 왜 마시지 않고 그대로 줬을까. 맞습니다. 제보자는 끝으로 김건희와 윤석열은 원래는 서로 음양오행상으로는 맞지 않는 상극관계랍니다. 아. 그래서 윤석열은 김건희에게 종속되는 관계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제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맞네요. 왜냐면 저는 소주만 왜 있나 그랬었거든요. 네. 윤석 같아요? 네네네. 그 소주도 보고, 아, 그 액체도. 아. 왜냐면은 그 하나, 한 가지 더 좀 알으셔야 되는 게 있어요. 네네. 대통령님 생일이 1960년 12월 18일 생이에요. 이거 음력으로 하면은 아마 양음력 변환해서 이걸 사주팔자에다 이게 딱 내놓으면은 대통령은 어떤 쪽 음양오의 이 오방향에서 어떤 쪽 기운을 하고 나시냐면은 서쪽 아까 말한 금속의 기운. 그래서 용산을 그렇게 고집했던 이유도 서쪽의 기운을 타고 났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서쪽의 기운을 타고 보통 이 금속하고 상생인 것은 이쪽 물 물이 상생 관계예요. 왜냐면 금속이 오래 있으면은 뭐 여기 물이 맺혀서 나와서 이게 상생 관계라고 또 얘기하거든요. 아까 음양오행의 원리에서 한 가지 또 보면은 우리 그 진현희 여사님은 제가 알기로 생년월일이 72년 9월 2일인가로 그 중여사님은 이제 그 음양오행으로 해서 자꾸 이렇게 딱 하면은 저쪽 불자리에요. 불자리 남쪽. 아까 저 금속하고 불하고 상극이 불이라고 하죠. 그렇죠. 아까 물이 자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그게 왜 우리가 항상 좀 보는 모습이 대통령이 여사님한테 꼼짝도 보다잖아요. 그렇죠. 여사님이 불이니까 항상 녹여버릴 수가 있으니까. 불이면은 그러네. 금속한테 안 좋은 것은 불이거든요. 그렇죠. 상극자리야. 이거 뭐 그냥 기본 원리, 음양 오행 뭐 이런 기본 원리라. 네네네네. 기본 원리 관점에서 또 보면 또 그런 것도 좀 해석이 좀 되어보더라고요. 네. 아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음행 오행상 금속의 기운을 타고 났기 때문에 서쪽의 기운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 청사 자리였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자리를 고집했다는 겁니다. 아, 저도 용산으로 이사 갔어야 됐네. 그리고 이 금속하고 상생인 것이 물이랍니다. 왜냐면 금속이 오래 있으면 여기에 물이 맺혔다고 해서 이게 상생 관계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불하고도 매우 안 좋다고 합니다. 금속을 녹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건희의 생일을 음력으로 음행오행으로 분석을 하면 남쪽 불자리라고 합니다. 양력으로 1972년 9월 2일 생, 음력으로 1972년 7월 25일 생이거든요. 김건희는 불이기에 항상 금속을 녹여버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김건희에게 꼼짝 못하는 이유라고도 합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널리 알려진 대로 자칭 도사들로 일컬어지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하면서 교류를 해왔습니다. 그중에서 최근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천공은 자신이 말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일을 반복하고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천공의 말을 믿으세요? 저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믿기에 앞서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천공의 정법 시대라는 유튜브를 찾아 듣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유명세를 타고 있는 거죠. 구독자도 빠르게 늘고 있어서 10만 명 가까이 육박하고 있고요. 조회수도 폭발적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천공은 최근 우리나라도 산유국이 된다. 지하에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말했고 곧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 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표를 전격적으로 합니다. 문제는 주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내부도 깜짝 발표에 당황했다. 자원개발에너지 관련 주무 부처인 대변인실도 오전 9시에 대통령 발표를 인지하고 해당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9시 40분에 기자들에게 전할 정도였습니다. 부자겠다 진짜. 와. 최근 윤석열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네. 21%. 그런데 그러니까. 자체 조사는 10%대로 나왔어요. 네. 용산. 얼마나 지금. 이건 뭐 바로 박근혜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20%가 곧 허물어지고 10%로 떨어질 거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그리고 본격적으로 민주당에서도 집회를 개최하고 있고 매주 토요일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윤석열 탄핵 및 특검 수용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는 모든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국민적 원성과 네. 집회 및 국회의 탄핵 수순 등을 일시에 잠재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한방이 있습니다. 아유,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다. 나를 탄핵한다고? 어림없다. 난 자신감 있다. 현실을 부정하는 망상적 상상을 하면서 그 부부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는 과연 무엇일까? 이슈를 완전히 100% 네.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아무리 우리가 비판하고 견제해도 어쩔 수 없는 우리 국민들이 뭐 모두가 뭐 보통을 다할 수 있는 네. 단합할 수 있는 그런 거겠죠? 전쟁입니다. 아. 전쟁이야 전쟁. 예. 통일 뭐 이런 건 건가요? 자, 윤석열은 어떤 식으로든 임기 내 지난 연평도 포격 사건에 준하는 그 이상을 뛰어넘는 국지전 또는 전면전을 이룰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전쟁을 할 소지가 다분히 큽니다. 아, 왜 저래? 그 이유는 천공한테 있습니다. 천공은 자신을 스승이라고 부르라고 했죠. 그래서 혹자들은 그를 천공 스승이라고 합니다. 그런 자가 스스로 자기가 한 말을 현실화되지 않으면 스승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된다고 호언장담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 오진한 거야. 천공이. 바로 내년 2025년 가을에 통일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 열린광TV에서 천공이 제자들을 불러놓아놓고 강연을 했을 때 잠입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찍은 영상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이번은 이제부터 5년이 엄청난 변화기가 일어나면 이때까지 살던 방법이 전부 다 지금 바꿔줍니다. 내가 분명히 알겠어요. 대한민국이 소원 뭐죠? 통일부터 해야 우리의 소원을 풀어야지. 그 다음에 풀리는 거지. 우리는 이게 통일이 소원이라고 외침에서 달았어요. 2025년 가을에 통일하나 우리가 소원입니다. 천공은 내년 네. 2025년 가을에 통일하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윤석열에게. 그렇죠. 이건 거의 그냥 명령이네요. 통일이 안 되면 네. 스승이라고 안 불러도 된다고 합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자신의 모든 것을 건 겁니다. 그렇지. 네. 즉 반드시 통일이 될 거라는 되는 겁니다. 거죠. 그가 말하는 통일은 지금 2024년이잖아요. 남북 긴장 상황으로 볼 때 평화 통일이 될까요? 아니죠. 전쟁을 통한 통일. 예. 근데 그게 아무리 계산해봐도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뭐 대화로 네. 혹은 뭐 저기 근데 대화의 방법을 취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연방제 과정을 거쳐서 남과 북의 연방제 과정을 거쳐서 서로 우리가 금을 그을 필요가 있느냐? 우리 함께 같이 네. 한 나라로 가자. 이런 좀 점진적 통일안이 남도 북도 동의하는 통일안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전쟁을 통해서 흡수 통일하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지금 뭐 아니면 도를 완전 던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성공은?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네. 김정은 그 일가에 대한 폭로 그리고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삐라를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민감해해요.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성학 대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대북전단, 즉 삐라를 북한에 보내왔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남한 당국이 이 삐라를 단속하지 않는다고 계속 항의하고 겁박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2018년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은 판문점 공동선언을 통해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분계선 지역에 설치된 확성기도 모두 제거가 됐던 겁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전단살포를 시도하자 제재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북으로 보내는 전단살포를 막지 않았습니다. 네. 왜 가만뒀을까? 왜 북을 자극했을까? 자, 그러자 북한이 최근 오물풍선을 남한으로 보내왔습니다.
대략 600여 개 정도를 남한으로 살피했습니다. 만약 풍선 안에 오물이 아니라 생화학 무기가 들어있다고 한번 가정하시죠. 아, 끔찍해요. 자,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대응입니다. 윤석열은 최근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군사분계선, 서북도서 모든 군사활동을 복원한다고 합니다. 윤석열은 천공의 말을 듣고 전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한 겁니다. 아, 저런 거야 진짜. 아, 윤석열은 대북 전단 살포를 제재하지도 않겠다고 합니다. 계속 북한을 자극하겠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휴전선에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확성기 방송은 전쟁입니다. 네. 심리전. 심리전. 전쟁이. 어쩌면 윤석열은 아무리 자신을 탄핵시키려고 해도 어림없다. 난 자신감 있다. 현실을 부정하며 전쟁을 일으키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이미 해외에 봐두었던 곳으로 도피를 하면 자신들은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 진짜 아이고. 그런 것도 남은 인간들이야 진짜. 제일 먼저 도망가겠죠. 최근 윤석열은 국민의힘 당선자들에게 술을 따라주면서 당과 대통령실이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의 한방은 전쟁일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는 탄핵도 새로운 대통령 선거도 할 수 없습니다. 전시 상황은 계엄령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누가 국방부 장관인지 아십니까? 분짜자 분짜. 신원식입니다. 신원식은 언론의 공공연하게 김정은 참수작전과 참수부대 관련 이야기를 꺼내면서 북한을 계속 자극해왔던 인물입니다. 천공은 2025년 가을에 통일이 된다고 합니다. 통일이 안 되면 자신을 보고 스승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남북관계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자신이 전쟁을 하든 저질러 놓으면은 미국이 알아서 수습해 주겠지. 나는 안 죽어 라는 심정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지금 몇 년도예요? 2024년 아니에요? 이게 언제적일 지금 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똑같은 일을 겪는 것 같은 느낌 들어요. 너무 불안한데 진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전쟁이란 안 겪어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전쟁에 빠질까봐 너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평화를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까? 네. 그 문익환 목사의 1989년 평양 방문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이 나라가 전쟁 없는 한반도를 그 어느 정도 그 궤도 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후퇴할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들이 말이죠. 이거 뭘 믿고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현대전은 전쟁하는 순간 다 죽습니다. 어떡해. 게다가 또 우리가 북한보다도 그 경제 규모가 옛날에 40배인데 지금은 더 많아졌을 거예요. 네. 그 더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서울 시내에 맨홀에다가 뭐 미사일 하나 들어가면요. 아수라판도 이런 아수라판이 없어요. 지하에 뭐가 묻혀 있는지 몰라. 근데 거기다가 누가 북한이 미사일을 넣었다? 모든 게 다 마비가 됩니다. 진짜 원시 사회를 방불케 할 만큼 우리는 완전히 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 너무 궁금한 게 이 사람들은 결국 나라를 상대로 대장놀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아수라장이 되고 자기들 망명하면 거기서 대장 못 하잖아요. 뭘 위해서 이러는 거죠? 도대체가? 모두 돈을 많이 모아놨으니까. 제일 먼저 도망갈 거잖아요. 우린 다 죽고. 반드시 전쟁만은 막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타도시켜야 됩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끝!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계좌를 통해 일시후원 및 정기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